젊음을 담아봐오. 그래 내 인생의 애원이란다. 못다한 그 사랑 태산가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딜 가느냐. 어제 같은데 가는 세월 악을 쓰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딜 가느냐.
안 사는 건
단체로 이 왔으니까 단체로 잘 움직이고. 그 계약이 들립니까? 네. 틀려. 네. 마이크 합니다. 지방 방송 좀 끄십시오. 주목하시고. 이 땡볕에 서가지고 이거 누굴 위해서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안 되네.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내보고 미쳤다고 미쳤잖아. 잘 들립니까? 예. 예, 지금 못해서. 아, 우리 오늘 그. 행사를. 할 일정을 갖다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예, 행사를 그 면지나 면지 씨. 면지 씨. 김명진. 사진 찍는 거 좀 중지. 잘 됐습니까? 사진 찍는 거 좀 중지. 몇 명? 오늘이 성원보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안 해도 된다. 다 들린다. 아, 잘 들려. 성원보호는 오늘이 정원이 올라가 55명이었는데 참석 인원이 60명 됐다. 60명. 그래서 조금 뭐 대구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 그래 우리 산호에는 전체 제가 한 모집 한 인원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물어보고 싶은 게 오늘 점심 대구 타이 괜찮았습니까? 예. 토요 됐다. 예. 그래서. 아 그러면은 오늘 우리 그 사루의 그 일정과 오늘 우리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보세요. 네, 좋습니다. 박수는 돈도 안 들어가고 본인 건강에도 좋고 어깨 50개는 치료제입니다. 그리 하시고 아 끝날 때마다 박수로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 국민 의회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장소만큼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임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임원 소개. 가만히 있어봐요. 아는 사람도 있네. 몇 사람 정도 됩니까? 그렇지. 김재련 씨. 네.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여기 지금 인원 안 세어봤습니까? 안 세어봤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영 아이디어. 아 지금 아직 안 오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뭐. 그 사람들 다 어디 가서 바람을 넣어서 안 되니까 지금부터 아까 나가는 거는 식사하기 전에 먼저 구경하고 가신 거예요. 아 그냥 구경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아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산행회장 신동윤님께서 오기로 철두같이 약속을 했는데 아침에 무슨 볼일이 있어가지고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우리 수석부장, 수석부회장 권영희님 나와서 인사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나오십시오. 그래서 수석부회장 우리 권영희님의 그 인사 말씀을 듣고 예쁘게 좀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회장님은 그때부터 못 오시는 사이로 제가 나왔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오전은 버섯하다가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서 여자 집에 하고 인사 말은 짧아야 좋다 그러니까 간단히 안 해요. 참 좋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더워가지고 좀 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정. 예, 그러면은 예. 아, 임원 소개를 먼저 하고 우리 고문님들 그 저 격려사가 있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리 종동 전직 그 회장으로 지내신 유기현님 오셨습니다. 예. 오해만큼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산후에 이정식 본부님 오셨습니다. 네. 박수 좀 치십시오. 제가 말할 때, 저 인사할 때 박수 좀 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우리 산후에 이제 그 수석 부회장이시고, 이제 그 아까 저 인사말을 하신 분이 권정희님 오셨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15기 회장 조순혜님 오셨습니다. 예. 아이고, 예쁘셨습니다. 네, 17기 회장 정주우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박수 좀 드리십시오. 21기 회장 신현수님 어디 계십니까? 아직 안 오셨네. 오긴 오셨는데. 여기 계시네요. 신현수님, 어딨습니까? 아, 네, 계셨구나. 예, 신현수님 오셨습니다. 예, 예. 예, 딱, 나중에 인사말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계십시오. 조금만, 예. 그리고.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예, 22기 희수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김희수 회장님. 예, 김희수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23기 우리 제일 막내 회장이십니다. 막내둥이. 예. 이종기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저 하얀 모자 씻기시네. 억수로 똑똑하고 영리합니다. 예. 아, 우리 저, 산호의 감사 강가자님 모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예쁘십니다. 예, 그래도,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안전, 안전부장님 박성철님 어디 계십니까? 예, 오, 계시네. 예, 박성철님. 예, 그 다음에, 홍보부장 김중환님 모셨습니다. 예! 안 들리면 이제부터 말하거든요. 예. 공공장 정한석 씨가 오셨습니다. 여기 계시네. 사실. 예, 그러면은 다른 사람 소개 다 하고 나는 안 해주는가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산후의 오락부장 문천 대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김명기. 아, 우리 저 김선희 채무 김명기님 오셨습니다. 나는 안 해. 예, 그러면은 이제 예, 그 우리 저 임원 소개는 요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는 지난달에 우리 그 산행 일정과 산행 한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그 저 센을 강하고 저 그 무슨 뭐야 그 베스코 그 저 나로공원하고 그 저 동수산물에 걸어가는데 다리 좀 많이 아팠죠. 아무도 안 받아먹어. 오늘 많이 아픈데. 많이 아픈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모상권. 그냥 내일 좋았습니다. 예, 좋았지. 그래서 우리가 건강과 삶의 질, 건강을 위해서는 걷기 운동이 최고 최고입니다. 그래 학교에 학교 우리 수료한테 보면은 공부할 때 보면은 교수님들이 그럽니다. 맨 걸어라 합니다. 걸어. 그 사람들이 만다 그러겠습니까? 걷는 게 그 많이 좋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시고. 예. 부장님, 예. 부장, 저 정부장은 안 오셨습니까? 오늘? 아, 정부부장 오셨으면 제가 얘기 나중에 할게요. 예. 그러면은 정부부장, 우리 정부부장 서정훈이 오셨으면 오십니까? 서정훈이. 서정훈이, 미안, 소소하는 듯이. 그리고 정부부장 이맹년님 오셨습니다. 아, 예, 그, 평장 밑이 어렵다고, 거기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 지난달에 그 평가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지금, 보는 우리가 그날 뭐 해가지고, 27명 참석해가지고, 산행을 뭐 지금 끝냈다는 말씀드리고, 그 이어서, 그러면 우리 저 종동 회장을 지내신, 10대 회장을 지내신 회장님의 그, 우리 경례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참 즐겁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모처럼 우리 산행회장께서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들 이렇게 행사하게 됐으니까
차량 대장의 그 안전 수칙에 따라서 우리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위를 걷고 다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는 인사만 짧게 하라는 게 굉장히 짧게 하시네요. 아, 그러면 우리 제3회 고문이신 이정식님 한 말씀 굉장히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있어서 아마 그런 꼭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못됩니다. 근데 제 자리에도 제가 6분입니다. 대화 말씀드리면 맞자는 것 같습니다. 많이 협조하셔서 좋은 사료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는 돈도 안 들어가고 어깨 요 아픈 거 치료해 주는 겁니다. 박수 좀 많이 치세요. 예, 그러고는 그 다음에 각 기수 회장님들 그 한마디씩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복이 조수련님 나오셔서 한 말씀 시간 안 하시랍니까? 안 하시라면 카트. 아이고 그러면 17기 회장님, 예, 정우님 나와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안 하신다고 예. 예. 그러면 그다음에 하면 21기 신현수님, 21기 회장 신현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를 앞으로 오십시오. 신현수님은 우리 사무의 공로가 큽니다. 성악산 갔을 때도 그때 그 식사 대접도 우리가 많이 받고 참 잘하셨는데 인사 말씀 회장님 오셨습니까? 김희성님 어디 계십니까? 아직도 손빙이 덜 끝났습니까? 아 그래 만나는 22기 회장님 양이시고 그럼 23기 우리 막내 회장님 앞으로 오십시오. 안됩니다 안됩니다 안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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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시오. 뭐 제일 막내가 승현이 남자고 너무 짧게 하네. 예, 아, 예, 그래서 지금 자 그러면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산후에 지금 우리 그 동창회하고 좀 갈려져가 있는 건 여러분도 아시지. 그런데 그거는 조만간 합해질 겁니다. 물밀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아 요번 그 7월 1일 날 우리 산후에 지난번에 임원회에 돈 3만 원 내고 임원회 하신 분들 있지 그분들을 급히 모시고 기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 저 22기 회장 김기숙이 오셨습니다. 앞으로 인사만 한번 아까는 노점이 흔한 일도 오고 했는데 아니 노점이 올라가면서 꼭대기 올라갔잖아. 아니 꼭대기 아니 제가 말라서 아 그래? 맞아요. 여기서는 배를 살 건데 여기 바로 이쪽에 내려가면 쭉 입창에 가가지고 연안부두지 연안부두에 연안부두 그 옆에 보면은 그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선착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전부 다 우리 2시에 오시라고 연락이 교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배 타고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저 신성대 앞으로가 태종대 뒤로 뺑 돌아서 오는데 소요 시간이 55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리고 타고 하는 것이 1시간 10분. 그러니까 사실은 공짜 배 타는데 뭐 바람이나 한번 세우면 얼마나 좋나 그 생각을 먼저 하고, 오늘 우리가 이 날씨가 이리 좋은 거는 왜 좋느냐 하면은 지난 시산제를 잘 지내놓으니까 이리 날씨가 좋습니다. 이 청명한 날씨에 오늘 얼마나 그 바다 공기를 여러분 가슴에다 듬뿍 담고 나쁜 생각은 싹 갖다 버리십시오. 네? 나쁜 생각은 가 있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서 1시 30분에 그 베타로 요리 엘리베이터 한 번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아이쇼핑 하시고 그래 밖으로 나가시면 그 성장장입니다. 그렇게 제 따라서 오시고, 그래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배 선상에서는 이 우리가 그냥 개인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요리 의자가 쭉쭉 있는데 딱 그 60명, 55명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 5명은 원하면 서가 있고, 그래가 갔다 오는데 나중에 그 캡틴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아, 지금 오늘 와서 선상에 구경 좀 하십시오.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사진도 찍으시고, 네? 예, 앞가슴 또 열어놓고 바람도 좀 많이 담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배를 타게 되면은 배 안에서 자기들이 또 그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를 잘 감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 타는 거는 이게 사실은 쉬운 거냐. 근데 어디, 사실 그 옛날에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우리 형 모임해가지고. 금방 괜찮으셨어. 제 성원에 이거 현수막 가져가. 아, 맞아. 현수막 지금 떼주시고. 정문님, 어디 가서 현수막 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 네, 형 말 잘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회의가 끝나면은 용궁에 올라가면 쫙 전망 내립니다. 11시간 쫙 다 보여요. 좀 올라가면은 무조건 입에서 야 소리가 나옵니다. 야 소리가. 예. 그러게네. 오늘 회의는 요것으로 마치고 3시 10분에 배가 도착하면은 해제합니다. 해제. 반영 해제. 그러면은 여기 중앙동역 그 2번 출구가 1번 출구 가서 지하철 타시면은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는 것은 28일 날 오늘 오셨던 분도 28일 날 오셔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28일 날도 이 만원이 인원이 많은 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착순 모집합니다 하고 메시지 날라가면은 신경 좀 쓰십시오. 아, 이거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서 막 전화해가지고 신청해야 되지. 마감이 다 되고 나서 막 신청한다고 안 해준다고 막 죄송해서 한번 골치 아프고 안 되셨고 선착순 날도 마치겠습니다. 아, 여기서 출발처럼 1시 반. 1시 반. 어딜 가느냐
옛날 어제 같은데 가는 세월 악을 쓰는 없지 않느냐.